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예쁜 다육이 보여드리는 수요일이죠. 오늘은 제가 열심히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서 열심히 구친 저희 매장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을 진짜 얼마나 푸릉둥이였는지를 이렇게 푸릉둥이 아이들을 그나마 좀 놀이끼리 하면서도 살짝 핑크가 들어오면서도 또 더스티로즈 처음에 나왔던 아이는 정말 진짜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열무 배추김치가 따로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렇게 아주 두툼하면서 예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제가 맘먹고 노숙다에서 노숙시켰던 요 아이들을 세트 구성으로 수량이 보여지는 게 전부라서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고 할인까지 넣었으니까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주문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작은 사이즈 베란다 맘들이 키울 만한 사이즈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2번 세트는 그래도 한 10cm 화분에 이제 살짝 뽑아서 말렸다가 이렇게 빡빡하게 심으시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번 세트는 좀 개인하우스나 좀 키핑장에서 좀 큰 사이즈 다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1번 세트부터 보여드려 보면은 이거는 더스티 로즈로 지금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게 더스티 로즈가 아니고요. 더스티 로즈 변이금이에요. 차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게 더스티 로즈고요. 요게 변이금인데요. 뭐가 다른지 보이세요? 더스티 로즈는 입장이 좁고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끝이 삐죽하죠. 근데 여기는 둥글둥글하고 입장이 좀 두껍고 약간 몬스터처럼 물퉁불퉁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더스티 로즈를 굉장히 잘 키우시는 사장님께서 요거를 더스티 로즈를 번식하시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도톰한 타입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또 자연군생을 만드시려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자연군생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 자연 군생이 저한테 올 때 정말 완전 풀이었어요, 풀. 근데 제가 이렇게 완전 자줏빛까지 더 이렇게 물을 들여봤고, 저도 처음 소개하는 상품이고, 신상이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있어요. 저게 요게 한 포트에 3만원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최상으로 예뻐졌을 때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여태 이렇게 굳혔던 그런 상품이에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올린 예고 영상을 보시고 손님분께서 아 그거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늘 저희 집 마당에 있던 거예요 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짧아지고 두툼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더스티 로즈하고 더스티 로즈 변이하고 얼굴이 다름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렇게 더스티 로즈의 둥글고 두툼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스티 로즈라는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 난 좀 잘 키운다 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더스티 로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더스티 로즈의 그 두툼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입장은 과연 어떻게 클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굳히는데 색감이 조금 더 짙은 자줏빛을 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완전 오래된 다육은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밑에 입장을 다 뜯어가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뽑아서 발송을 할 거고요. 지금 예쁜 화분에 앉히셔가지고 쨍하고 예쁜 자줏빛 더스티 로즈 변이금을 한번 키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좀 두꺼운 입장이 두꺼워진 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더스티 로즈 변이금, 그 다음에 이번은 수련이에요. 이게 커팅군생인데요. 요 수련이 색감이 들어오면 잘 빠지진 않는데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맑고 투명한 느낌이 보이시나요? 입장을 좀 이렇게 맑은 단계까지는 이제 물을 들여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막 핑크빛, 하얀 백분의 핑크빛이 그냥 반짝반짝 들어오게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수영 잡느냐고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이게 커팅군생이다 보니까 아마 받으셔서 지금은 이게 좀 빵빵해요. 제가 밖에서 물을 주면서 이렇게 굳혔기 때문에 좀 빵빵한데 요거 받으셔가지고 좀 한 일주일 정도 털어놓으셨다가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걸 빼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모아 심게 하시면 되고, 커팅군생이다 보니까 목대가 좀 있어서 심기는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빵빵한 상태보다는 조금 일주일 정도 갖고 계시다가 털어서 갖고 계시다가 심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요 지금 수련 그래서 이제 핑크빛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굳히시면 되고, 이게 사이즈는 이게 손바닥 한 뼘이니까 거의 20cm가 넘는 사이즈의 커팅 군생이에요.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이렇게 똥실똥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것도 색감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아트 델리,
요 아트델리는 제가 매장에서 계속 이렇게 색감 보랏빛, 이거는 이제 입장을 요렇게만 보시고서는 다들 헤란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라가 아니고 아트델리예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헤라는 오히려 지금 더스티 로즈처럼 저런 색감이라면 아트델리는 살짝 핑크 보라라고 좀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주빛 보라가 더스티 로즈라면 아트델리는 핑크 보라고, 요것도 이렇게 목대 있게 크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수형이 있는 목대 있는 다육이라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말리셨다가 모아서 풍성하게 해놓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얼굴 이게 너무 층이 많다 그러면은 가위밥에서 자르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굳히시면 되고, 핑크 보라로 물드는 아트델리, 요거는 조금 큰 분의 식재하시는 것보다는 입구가 좁은 롱분에다가 좀 빡빡하게 심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로 자라나는 다육들은 너무 화분이 여유가 있으면 위로 쑥쑥만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좀 털어서 제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세트, 그리고 1번 세트 마지막 상품은 여기 뉴진스. 뉴진스는 이게 수입 들어온 다육인데 자연군생으로 들어왔던 다육이에요. 그게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뿌리를 받아서 초록둥이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굳혀서 약간 누리끼끼해지면서, 이게 물들면 약간 살구빛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핑크와 살구로 이렇게 살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강하게 키운 거잖아요. 밖에서 노숙을 시키면서 바람 맞고 통풍 좋게 키웠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로 심으면 몸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뽑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다육들은 제가 이제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털어서 가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바로 심지 마시고 걸쳐 놓으셨다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심으시면 몸살도 덜하고 예쁘게 잘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뉴진스 동그란 원형 화분에다가 심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수형들이 하나같이 안 예쁜 게 없어요. 이렇게 지금 위에 막 자구도 빠글빠글하고 다들 너무너무 예뻐서 아마 심어 놓으시면 우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보시면 더스티 로즈, 변이금, 수련, 아트델리, 뉴진스에서 총 4가지 상품이고, 요게 합산을 냈을 때 10만 원 상품 구성인데요. 만원 할인 넣어가지고 9만 원 할인 구성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할인은 이제 9만 원, 만 원을 받으시는 것 같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싸려면 어마어마한 부자재와 박스와 택배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1번 세트 이렇게 보여드렸고, 너무너무 예뻐요. 좀 큼직큼직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1번 세트 고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세트. 요게 그나마 이제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전할 만한 사이즈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면 요 2번 세트인데, 이제 가격은 54,000원이고요. 여기 5만 원 할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가 본파이어예요. 본파이어는 손톱이 아주 날카로우면서 이것도 커팅 논색인데, 이거 보이세요? 와, 꼭 찌를 것 같죠? 너무너무 예쁘게 진짜 무슨 불꽃을 막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요 본파이어도 지금 이렇게 땅땅해요. 땅땅해서 지금 제가 웬만한 다육들은 이렇게 분 밖으로 좀 벗어나 있는 것들은 좀 털어서 보내고, 이렇게 안으로 잘 들어와 있어서 이제 약간 위험이 덜한 아이들은 좀 분채 보내고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본파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매장에 와서 이제 구입해 가시는 손님분들이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그냥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쁘다 하시면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요. 요 본파이어도 이게 고양시, 제가 고양시에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시 연구소에서 만든 아주 예쁜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삐죽하면서 날카로운 이런 손톱, 창은 아니에요. 이게 에케 종류라고 하죠. 에케베리아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국민 다육 속에 속하는 다육이고, 요렇게 이쁘게. 그리고 청록색깔 화분에다가 손님분 심어드렸었는데, 요렇게 가로수형 둥근 타원형 화분에 심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여기 이제 2번 세트는 첫 번째가 본파이어고, 두 번째는 이제 요것도 커팅인데 아레나스예요. 제가 아레나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요거 왔을 때 저한테 그때 진눅빛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연두연두해졌어요. 아레나스도 아까 수련처럼 물듬이 이렇게 빠른 다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이 들어주고 나서는 굉장히 그 둥글둥글해지면서 환엽성으로 바뀌는 그 입장과 그 형태를 굉장히 잘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 아레나스가 물이 또잘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말리면은 또 동글동글 예쁘게 못 크니까 이제 물을 주다 보면은 또 물을 예쁘게 단풍이 들었지만 물을 주면 또 색감이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싱그럽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육들은 이제 입장이 도톰할 때 물을 주지 말고, 좀 얇아지고 얄팍해졌을 때 이제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면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고, 어쨌든 모든 다육들은 적당한 일조건이 받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일교차가 아주
딱 확연하게 났을 때 아주 예쁘게 단풍이 들어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단풍의 역할을 하는 건 일교차가 컸을 때 단풍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풍을 들이는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팅군생 아레나스, 지금 요 봄파이어 아레나스 둘 다 12cm 풀분에 들어있고, 지금 여기 앨리스는 14cm 풀분에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요 앨리스, 제가 앨리스를 농가에서 계속 갖고 와서 보면 앨리스가 얼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아이가 있고 좀 각이 지면서 입이 좀 작은 앨리스가 있어서 앨리스를 이제 요거는 좀 입장이 둥글둥글, 이제 묵으면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는 타입이고, 또 어떤 거는 똑같은 농가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이제 묵으면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입장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심어 놓으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큼닥큼닥 해요. 얼굴이 큼직큼직 하면서 입장도 많이 도톰해지고 보랏빛도 많이 올라와 있죠. 또 앨리스가 이제 보라로 들어오다 보면 아까 더스티로즈처럼 자줏빛도 이렇게 띄잖아요. 요 앨리스 이렇게 해서 14cm 분에 들어있는 큼닥한 앨리스 여기다가 준비했고, 요거는 정말 제가 세 달을 굳혔던 것 같아요. 너무 입장이 완전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다 짤똑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굳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화분이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래서 난 좀 큰 얼굴을 좋아한다, 얼굴이 너무 쫄아드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겨울을 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분채 보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셔도 될 것 같고 예쁜 분에다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애벗. 요 애벗은 정말 좀 슈가베이비나 요런 이렇게 따그리들 잘 키우시는 분들은 요 애벗을 한 번쯤은 꼭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애벗은 진짜 여기서 빨간 점이 박히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고요. 입장이 굉장히 그 밤톨같이 동글동글해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아 이래서 애벗을 키우라고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건데, 사실 지금 요 보여지는 얼굴 갖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약간 거짓부렁이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진짜 고쳐놓으면은 너무너무 예쁜 게 바로 또 요 애벗이에요. 애벗은 진짜 요 왜 이렇게 안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분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완전 상토에 심어진 그런 농가다 보니까 참 굳혀지는 게 좀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입장 많이 짧게 줄여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는 10cm, 요것도 12cm 분이구나. 12cm 분에 들어있는데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뽑았다 말려서 12cm 화분에다 꼭 맞게 심으시면은 아주 예쁘게 그렇게 굳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 세트는 애벗, 앨리스, 그 다음에 아레나스, 그 다음에 본파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 본파이어, 아레나스, 앨리스, 그리고 애벗.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가는 세트 구성이고 54,000원인데 5만원 이렇게 할인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3번 세트는 네온라이트. 이거 많이들 알고 가시죠? 정말 네온빛이 나요. 색감이 되게 오묘하면서도 이게 형광핑크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핑크가 아니라 정말 뭔가 그 불빛 조명에 있는 네온사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적신구생인데요. 네온라이트는 원래 목질이 엄청 두꺼운, 목대가 되게 두꺼운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커팅하다 보면은 다른 다육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목대 잘린 부위가 명확하게 이렇게 잘리는 그런 목대가 굵은 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박하게 심으면 아마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질 거예요. 그리고 반씩 말라 들어가는 반하엽. 그러니까 분이 작다 보면은 뿌리가 금방 꽉 차게 되니까 반하엽이 많이 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 나는 이제 환경이 안 좋아서 분을 좀 작게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심으실 때 분 크기를 늘릴 수 없다면은 거기에 다른 다육보다는 좀 상토를 조금 더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곡토나 이렇게 좀 습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재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온라이트 물도 좋아하고 물 들어줬을 때 정말 형광핑크라는 그 색감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다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신군생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스메랄다, 요거는 에스메랄다 철화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이렇게 다 분지
에스메랄다가 원래 분지하거든요. 그리고 철화로 연결됐다가 또 이렇게 분지하고 이러는 다육이에요. 에스메랄다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거 안 키워보신 분들은 없으셔야 할 정도로 예뻐요. 근데 이제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기에는 좀 사이즈가 크죠. 요거는 약간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공간이 되시는 분들이 키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낙낙하고 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 넣으시면은 두수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제 에스메랄다 지금 제거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진짜 큰 분에다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두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올 가을에 물을 계속 줬더니 에스메랄다도 물 좋아하고 아주 풍성하게 크면서 분지도 잘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철화였다 풀린 느낌으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메랄다 여기 준비를 했고, 네온라이트, 에스메랄다, 그 다음에 여기 뮤즐리도 얘도 굳히려면 시간이 좀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뮤즐리가 이렇게 다 이뻐요. 지금 두수가, 얘기도 두수가 막 이렇게 많고, 여기도 이렇게 두수가 많고, 뮤즐리는 진짜 이렇게 큼닥하게 심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좀 안쪽으로 이렇게 꽉찬 그런 느낌으로 심으세요. 공간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심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공간이 안 되시는 분들, 또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걸 큰 분에 심었다가는 예쁘고 두툼한 그런 예쁜 뮤즐리는 못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뮤즐리가요, 지금 이렇게 잎이 얇은 다육이지만, 잎이 얇은 다육들을 단단하게 키우시면 제법 두꺼운 그런 다육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뮤즐리도 강추하는 다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엘리엇이라는 다육이에요. 요 엘리엇은 입장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얘도 물듦이 좀 더뎌요. 근데 물들면 요렇게 점박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이 드는데 요게 제 1년 더된 엘리엇이거든요. 얼굴 진짜 많이 작아졌죠. 저는 일부러 박하게 한번 심어봤어요. 근데 얘를 특성을 보니까 물은 좀 더딘데요. 아주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물이 들었을 때 이렇게 피멍 들듯이 물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두 포트 합식했던 건데 자구도 더 많이 나왔고 되게 풍성해지고 얼굴도 많이 작아졌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렇게 한 포트 쏙안 치셔가지고 이렇게 깨멍 들듯이 이렇게 물이 들면서 아주 오묘한 색감에 전체적으로 주황 바탕에 막 이렇게 피멍 들듯이 물드는 그런 다육이에요. 그리고 목대로 크는 다육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라서 요것도 제가 노숙을 한달 정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엘리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이트 길바. 요 화이트 길바는 자연군생이에요. 요거 진짜 이렇게 피멍 들이냐고 제가 한참 시간이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자연군생이라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열심히 나온 요 화이트 길바. 요것도 진짜 묵어놓으면은 아주 예쁜 핑크 색깔로 물들어요. 제 예전 영상을 보면은 제가 화이트 길바 물이 막잘 들어왔을 때그 보여드린 영상들이 꽤 있어요. 화이트 길바도 인기가 진짜 많은 다육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지금 3번 세트는 네온라이트, 에스메랄다, 뮤즐리, 엘리엇, 화이트 길바, 자연군생. 나머지는 다 커팅, 화이트 길바만 자연이고요. 전체 금액이 89,000원인데, 8만원으로 할인 구성 넣었고, 여기 또한 번쯤은 키워보실 만한 그런 다육들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세트. 4번 세트는 알차고 옹골진 철화들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온슬로우 철화. 지금, 여기 온슬로우 철화 14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요렇게 다 앙증맞게, 그리고 약간 놀이끼리 해졌죠. 이렇게 생얼들 다 달려있는 놀이끼리 해진 아주 예쁜 온슬로우 철화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아리엘 철화인데, 요거는 진짜 요렇게 철화가 있고 생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생얼이 엄청 많고 철화 요만큼, 생얼이 이렇게 많고 철화 요만큼, 생얼이 이렇게 많고 철화 요만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준비된 게총 4세트인데 이렇게 예쁜 수형으로만 제가 추려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멀로 철화. 멀로 철화도 그냥 탁, 탁, 탁 이렇게 생얼들을 아주 딱 예쁘게 이렇게 달고 있는 멀로 철화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첫 번째 아까 1번 세트에서 보여드린 수련이에요. 그 수련의 철화인데요. 엄청 이거 수련 맑아진 거 보이세요? 아주 묵둥이 묵둥이에요. 이제 여기서 핑크빛으로 이제 막 물이 들어주고 있는데 싹 예쁘게 화분에 다듬어서 넣어 놓으시면은 이 지금 또 생얼들이 요 앞에서 생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철화들은 이게 다 생장점이 붙어 있다가 또 얘네들을 박하지 않게 키우면 또 이게 철화가
막 쉽게 또 풀려요. 그리고 또 박해지면은 철화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면 철화는 다양한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련철화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환여 퐁사. 퐁사 얼굴이 여기 다 있죠? 환여 퐁사 철화여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있고, 홍사는 이렇게 무늬가 있어. 얘가 좀 명확한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물들면 아주 자주색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 환여 퐁사까지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환여 퐁사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지금 여기 15cm분, 이게 지금 14cm분, 14cm분, 요것도 14cm분 이렇게 큰 화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요거는 지금 128,000원 전체 금액인데 11만원에 해서 4분 세트 총 이렇게 다섯 가지.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5번 세트예요. 요 5번 세트는 지금 총 3가지를 넣었어요. 이게 금액이 좀 있는 다육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담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3개로만 구성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마 흔하지 않게 보신 다육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셀레스테라고, 그 생얼 많이 보셨죠? 셀레스테 군생 그거의 철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 셀레스테가 정말 너무 이게 은은한 하늘색이잖아요. 물들면 아주 예쁜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셀레스테 철화, 그 다음에 여기 레몬트리예요. 요 레몬트리는 지금 물들면 요게 아까 아레나스 저리가라로 또 예쁜 다육 중에 하나예요. 얘는 또 라인도 타요. 주황색으로 아주 예쁘고 입이 두꺼워지면서 지금은 조금 입장이 뾰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육들이 달궈지면 입이 짧고 통통해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커팅군생인데요. 지금 요 바가지 포트 15cm 바가지 포트에 들어있는 아주 큰 사이즈의 레몬트리라는 다육이고, 요거는 셀레스테 철화. 요것도 14cm 풀분에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커요. 털어서 가야 돼요. 엄청 돌덩이가 짱짱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앙떼떼가 물들면 정말 포스 장렬 까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멋진 그런 다육이고, 물들면 이 뽀득뽀득한 느낌의 요 입장이 더 윤기가 잘잘잘 흐르면서 아주 짙은 자주빛으로 물이 들고, 이 손톱 끝이 요렇게 까맣게 점을 그려요. 그래서 아주 멋진 다육 중에 하나가 요 앙떼떼. 요건 이꼬지 자연군생인데, 이꼬지 군생들은 아가 때부터 목대가 가느다 보니까 아마 털었을 때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렇게 얼굴 예쁘게 삼각형으로 좀 합식을 해서 심으시면 좋고, 그래서 이 포스 장렬 앙떼떼까지 해가지고 5번 세트는 3종 구성이에요. 지금 셀레스테 철화, 그리고 레몬트리, 앙떼떼까지 해가지고 총 114,000원이에요. 근데 10만원에 앙떼떼하고 셀레스테 철화가 좀 가격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에 할인해서 보내드려 볼 테니까 이거 한번 키워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6번 세트는 아주 예쁜 새벽. 지금 새벽이 이렇게 화이트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데, 여기 키우신 사장님께서는 새벽이 더 이뻐 막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키우셔가지고 이 새벽도 물든 모습을 제가 작은 포트에서 봤는데 굉장히 예쁜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약간 핑크빛으로 점 찍고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6번 세트가요. 지금 구성이 집시 이게 완전 대품이에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제 쇼트 영상 보셨나요? 요 집시를 제가 거의 세 달을 이렇게 저희 집 마당에서 굳혔는데요. 아무래도 마당에서 굳히다 보니까 이런 잔 화상들, 비도 맞고 그래서 조금 밑에 잎들은 좀 거칠거칠한데 가운데 새로운 입장들은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그래서 요거 예쁜 수형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꽃다발 같이 너무 예쁘죠. 요 집시는 이제 분감이 생기면서 약간 은은한 핑크로 물드는 집시예요. 집시가 약간 자줏빛이 진하게 되는 거는 분감이 조금 덜하고요. 같은 집시여도 좀 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된 다육들은 좀 은은한 핑크빛이 좀 더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색감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집시, 그 다음에 여기 새벽, 그 다음에 흑진주. 이 흑진주 지금 15cm분에 들어있는 대크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농장에서 햇빛이 이쪽으로 들다 보니까 얘가 엉덩이를 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털으셔가지고 이쪽을 들어서 마사를 채우시면 다시 반듯하게 식재가 되니까 식재하실 때 요렇게 지금 보면은 수평이 이쪽으로 좀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들어가지고 심어주시면 더 좋고, 이것도 지금 큰 사이즈인데 이게 손님분께서 이거 식재하신 거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주 예쁘다고 사진이 왔는데 심어놓은 그 모습 아주 자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6번은 지금 집시, 그리고
새벽, 그 다음에 흑진주 대 크기까지 해서 지금 3종에 56,000원인데 다 해가지고 5만원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6번 세트까지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세트 구성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좀 사이즈들이 큼닥큼닥한 그런 미스코리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좀 공간이 되시는 분들, 공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베란다 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운 크기일 수 있어서 좀 그렇게 제가 사이즈를 조금 언급을 해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세트 보시고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는 제가 베란다 분들이 키울 수 있는 사이즈, 앙증맞으면서도 귀엽고 딱 좋은 사이즈들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